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차 2라운드 지명받게 된 투수 송정인입니다. 저 학교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에 뽑히게 될지 몰랐는데 뽑혀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막 껴안고 난리 났습니다. 아, 지명됐을 때 어떤 다른 팀 가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큰 신장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투구폼과 강력한 직구가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투구 스타일은 일단 힘들이지 않고 그냥 가볍게 타자를 맞춰 잡으면서 빠른 승부를 조금 즐겨하는 편입니다. 배우고 싶은 점은 제가 투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잘 던지는 형들한테나 경기 운영 능력 아니면 변화구나 이런 쪽을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투수를 제대로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일단 저는 긴장을 딱히 하지 않는 편인데 위기 상황이 오면 조금 더 즐기려고 하고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손아섭 선수를 상대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최고의 좌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재영 선수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일단 투구폼이 너무 이쁘고 볼 스피드를 배우고 싶은데 빨리 친해져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훈련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랑 별 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나 자율적인 분위기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동기들이랑은 마찰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재영이 형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선을 좀 지키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지금 연락하는데 계속 안 보셔가지고 제 거를 카톡을 읽씹하더라고요. 연락 좀 봐주세요 재영이 형. 내년 목표는 1군에서 최대한 오래 함께하기고요. 장기적인 목표는 투수 부분 타이틀 홀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87입니다. 85, 285, A형. 태어난 곳은 부산시 수영구입니다. 송나라 송의 우물청 이끌인인데 그 나라의 배고픈 백성들을 우물로 나라의 목마른 백성들을 우물로 이끌어라 이런 뜻입니다. 동네 중에 송정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걸 좀 귀엽게 해가지고 정동 정동 이렇게 부릅니다. 영화 보기? 특히 뭐가 있지? 특히 뭐라 했냐? 밴드를 해보고 싶습니다. 밴드, 그 음악하는 밴드? 그거를 한번 저희 팀 동기들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피아노랑 보컬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드럼 쪽을 연습해보고 싶습니다. 피아노는 박찬혁 선수이고요. 보컬은 저기 박수종 선수입니다. 키움의 상징적인 색깔인 버건디색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김치 수제비요. 좋아하는 과일 사과입니다. 저 진짜 옥수수 수염차 하루에 한 병씩 먹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놀기랑 음악 들으면서 밤 산책하기. 성격 장점은 일단 친해지면 좀 유쾌하고 장난도 많이 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가끔씩 말이 없어진다는 거? 저는 인싸인 것 같습니다. ISFP 그 잠든 자세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야구 루틴은 일단 몸 푸는 루틴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스트레칭이나 폼롤러 같은 거 그리고 폼롤러 하고 밴드 운동으로 어깨를 풀고 그리고 기술 훈련에 들어갑니다.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냥 몰디브 가고 싶습니다. 물, 식량, 칼. 저는 그 송혜교 배우가 나오는 남자친구라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런치? 그분 목소리가 되게 좋으셔가지고 자주 즐겨 듣습니다. 저는 김범수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임재범의 낙인을 부르겠습니다.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저의 좌우명은 쉽게 생각하자입니다. 안우진 선배님, 장재영 선배님 뒤를 잇는 새로운 파이어볼러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